홍역이나 RSV 같은 전염병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 환자가 발생하면서 더 걱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에게 잘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할 텐데 보건당국은 오히려 숨기는 모습입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구미의 산후조리원. 신생아와 산모들이 있어야 할 곳이지만 내부가 텅 비었습니다. 입구에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RSV가 유행한다는 작은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RSV는 콧물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감염병인데 특히 어린아기는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 이송하고 퇴시시켰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다 퇴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건 소독을 많이 중입니다. 산후조리원이 폐쇄된 건 이곳에서 RSV 환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리원에 머물렀던 신생아 한 명이 RSV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보건당국은 곧 산후조리원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감염된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을 이용했고 대학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아 확산 위험이 있었지만 시민들에게는 입을 닫은 겁니다. 그 사이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던 또 다른 신생아 한 명도 RSV에 감염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아까 최종적으로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치료 중이라고 격리 치료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픈을 시켰죠. 그리고 RSV 바이러스가 확진 났다. 그러니까 퇴원을 하시라고. RSV에 감염된 아기 가운데 한 명은 병을 고쳤고 한 명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에서 처음 확인된 RSV는 경기도 시흥과 제주, 인천에 이어 구미에서까지 환자가 나오는 등 전국으로 퍼지는 추세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